빠지면 영어. 네, 뱉으면 영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적이죠. 이 책 한 권,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학습하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입에서 영어를 뱉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들,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말들 600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뱉으면 영어 회화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부터 익히자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굳이 쓰지 않는 단어, 굳이 사용하지 않는 말을 배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매일 쓰는 말들을 익힌 이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을 빌드업, 쌓아나가면 되는 거죠. 핵심은 절대량 듣기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약 28개월 동안은 말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뭐라는 시간이냐? 부모님의 말을 듣는 시간이죠. 외국어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량 듣기가 선행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 말하기뿐만 아니라 뭐 읽기, 쓰기까지 자연스럽게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 시각기억처와 청각기억처를 동시에 자극을 해서 집중력을 극대화시키고 암기, 체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량 듣기가 변속을 통해서 여러분 글쎄 3분 동안 5문장을 총 100번 듣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영어가 익혀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효과는요, 책과 동영상을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책을 보시면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할까 고민하는 과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영상을 이렇게 연결시키셔서 보게 되면 집중하지 않더라도 정말 세뇌가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문장들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거죠. 자, 박힌 문장들을 여러분 돌아서 하면 까먹잖아요. 그러면 다시 책을 펴서 아니면 책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MP3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자동차 운전을 하시거나 지하철 걸어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매일 쓰는 말을 평생 기억하게 됩니다. 목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3분의 5문장을 암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밖에 없다, 한 달 동안만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12분을 투자하시면 돼요. 그런데 12분 그러면 조금은 좀 약간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최대 20분을 투자하시면 한 달 동안 600문장을 외우게 되시는 거고요. 배운 문장을 내가 정말 굳히게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12분 3개월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600문장 꼭 필요한 문장들을 여러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사회생활 나가서까지도 여러분 정말 멈춤없이 영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외국인과 3분 이상 대화가 참 안 된다. 그래서 너무나 좌절스럽다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 절대량 듣기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뱉으면 영어 회화를 통해서 절대량 듣기가 선행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우고 노력했던 것에 날개를 달게 돼요.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7세 아이부터 시작해서 60대 어르신들까지 뱉으면 영어 회화를 통해서 정말 600문장이 익혀지고 뱉게 되는 효과를 누리셨는데요. 여러분 영어를 정말 이제는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두려움 없이 도전하세요. 정말 됩니다. 넌 나의 순간.